이거 표 산 건데 취소 좀 가능할까요? 오늘 그래 부산에 대학 동창들 만나러 가는데 다 매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늦겠다 했더니 마침 마산에서 가는 친구가 있어서 픽업하기 위해서 데리러 온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시에 보자 해놓고 지금 45분이다. 먹자. 오라. 아, 맛있겠다. 그래도 X보다 낫다, 얘가. 지각이랑 결석이랑 같나? 감사합니다. 이 라면 신평이 가네다. 응. 아, 그냥 정상으로 그냥. 와. 온 지 5분 만에 다 먹었다, 5분 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차 대놓고 그냥 학교 안에 편의점에서 차 한 잔 마시기로 했다. 네, 돼지 같은 모습이거나 혹시. 아니다, 날씬하니 뼈밖에 없다니. 이야, 치기네. K5인데 양아치 느낌이 전혀 안 나는 차다. 밖에 썬팅만 봐도 양아치 차 느낌 아닙니까? 오늘 이제 한 그릇 먹은 소감이 어떻나? 늘 그렇지만은 뭐 와가지고 이벤트가 없다, 이거 우리는. 딱 밥 그래. 먹으면 끝이다, 이거. 밥 먹으면 끝이지.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지금 차를 마시러 간다는 거는 굉장한 이벤트다. 그래. 굉장한 변화다, 진짜. 맨날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밥 먹고 여기서 그대로 해산을 했단 말이지. 그래. 밥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카페를 갈 생각을 하노? 아. 이 작은 변화에 만족을 하겠다. 이 또 오기로 해놓고 안 온 사람이랑. 그렇지. 지각이랑 한 사람이랑. 그래. 아싸리 애초에 안 오겠다 한 것보다 오기로 해놓고 안 온 게 제일 나쁘다. 아까 영상 통화할 때까지도 계속 올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 근데 카페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집인지 아이가. 나 피나. 오랜만에 옛날 대학 구경도 아니다 하고. 이 근데 생각은 진짜 맛있는 것도 맞지만은 추억의 맛인 것 같다. 그치, 추억 타임. 솔직히 그거 아니면은 요 와서 먹을 이유가 없거든. 솔직히 쫀쫀데 좋은 데 많거든. 그래. 지금까지는 솔직히 위생이나 이런 거 우리 크게 신경 안 썼다 얘가.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도 많이 고급이 됐다 이제. 그치. 이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다. 야, 컵이 좀 더럽다 이야기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와, 솔직히 10년 전에도 더러웠을 거거든. 지금이나. 그때는 몰랐어. 그냥 먹은 거고. 여기 많이 바뀌었는데. 할리스도 들어와 있다 야. 완전 새로 지은 거지 이거는. 그때 내 졸업할 때쯤이었나? 할리스? 할리스 들어가 있는 할리스가 뭔데? 만학도로 대학 생활 하면 재밌을까? 술 사주는 호구가 되지 않을까? 고맙다. 덕분에 편하게 왔다. 들어가래.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오늘은 집에 기차를 타고 갈 거라서 역으로 가는 중이다. 나 지금 부포역에 왔는데 아니 부포가 바닷가인지 몰랐다. 함영생태공원 있다 해가지고 강가라고 생각해. 이 강인가? 낙동강 아니야. 아니 근데 이 부포역은 왠지 사상하고 그런 거랑 다르게 신식 같은 느낌. 새로 지었나?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이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지금 구포에서 마산으로 바로 가는 기차가 없어서 밀양의 무궁화호를 타고 가서 KTX 타고 다시 마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로. 밀양역인데 여기서 KTX로 환승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냥 밀양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냥 막 엄청 번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밀양 시티 투어 15,000원에 이런 거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네. 매주 금토일. 여기 보면은 엄청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본 데는 많은데 실제로 가본 곳은 없는 표충사 정도만 가봤나? 사실 꼭 해외여행을 안 가도 이런 곳에 한 번씩만 다 들러봐도 괜찮은 데가 많을 건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보겠다.
부산에서 마산에 올 때는 구포 쪽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원래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기차를 타고 오는 것도 좀 약간 여행한 느낌도 나고 비용도 막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서 가끔씩 움직일 때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기차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